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37페이지 제31강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소위 이게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들이었는데요. 올해 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을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는 말은 오피스텔이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자금조달계획 이런 것들은 주택법상 주택이었죠. 주택법상 주택에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죠. 그리고 모두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외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군지역이라고 했는데 광역, 정확하게 말하면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외의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강화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 이게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라고 하니까 월세는 29만 원, 관리비를 뭐 70만 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관리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비 제외하고 월 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은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종류 등 현황을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인지, 단독인지,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계약일 등 계약 내용 신고해야 되죠.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해당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즉 계약 갱신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에 2년 지나가지고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계약 갱신 요구 해당 여부도 신고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지문입니다. 계약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 지역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즉,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된다. 네, 전입신고만 해도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됩니다. 또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6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반드시 공동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7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출하러 반드시 공동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8번입니다. 임대차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나 해제 신고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자, 39페이지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인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는 경우. 우리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개입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보상금 지급 대상이 32회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의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것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자진신고하면 면제되고요.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과태료는 1년간 유예를 했는데요. 2022년 5월 말까지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2022년 5월 말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은 이제 올해 6월 달부터는 옛날 것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함양군, 뭐 함안군, 거창군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가평군, 인천광역시에 있는 옹진군은 신고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X죠.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6번에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중개거래라도 임대차 신고와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그러나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강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이 외국인 특례를 두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특별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왜 예외를 뒀냐 하면은 외국인들에게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를 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보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있고요.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예외 없이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고 외국인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요걸 잘못 적었네요. 위에 매매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인 경우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 신축, 정축, 재축, 개축 등의 경우에도 외국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제, 사전 허가 받아야 되는 곳은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 계약을 하면 무효가 되겠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0페이지. 40페이지 허가 대상 토지를 보면 군문자야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핵심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예.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예, 전부 다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도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3번인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게 32회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받으면 됩니다. 미리 허가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번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취득하면 맞습니다. 허가는 효력요건입니다. 5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 안에 있으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투기, 건축물, 주택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 밑에 보면 까만 별표,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고 하네요. 자, 허가 대상 양가로 입원해 보면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예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지상권도 무상이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허가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41페이지 이 기준 면적이 개정됐죠.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주거,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이걸 조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됐습니다. 주거지역이 180에서 60제곱미터로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 받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허가 받습니다. 미지정도 60제곱미터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인 경우 허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입니다.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 받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죠? 이 건축법 대지분할 최소 면적하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따라서 그 오른쪽에 녹지 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인 농지를 거래할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녹지 지역, 주상, 공, 녹, 녹지 지역은 100이었는데 200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X가 되겠죠.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안 받습니다. 300제곱미터면 허가 받아야 되겠죠. 옛날에 100이었는데 2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오른쪽에 예시도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농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X입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20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400제곱미터 나대지 거래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예, 관리지역은 250이죠. 비도시지역, 기타지역은 250입니다. 농지 500, 임야천. 예,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월 28일부로 개정됐습니다. 뒤에, 우리 뒤에 보면은, 뒤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32번 문제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32번 문제, 77페이지, 77페이지 32번에 보면, 예, 개정된 내용을 적어 놨죠. 77페이지 32번 핵심 비교 정리를 보시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2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인데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는지, 즉 투기성이 있으면 허가 안 내주죠. 실수요성, 생업, 공업, 공익 목적인 경우만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즉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1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자, 만약에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고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용 안 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하고요. 그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42페이지 맨 밑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용지, 편익시설, 복지시설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43페이지 사업용 목적인 경우는 4년, 그 다음에 현상보존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양가로 5번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라는 건 먼저 사는 게 선매죠. 먼저 사는 게 선매인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LH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거죠. 우선 협상입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작수하고요.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때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매수 청구했을 때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죠. 그런데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43번 밑에 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2회 기출문제 지문인데 1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3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X 3일이 아니고 5일이죠. 5일.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예, 이게 지금은 옵니다. 오. 옛날에는 X 했는데 지금은 오죠. 왜냐하면 녹지지역이 1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 안 받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번은 O로 고치십시오. 2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허가 안 받습니다. 이제 녹지지역.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10년이 아니라 최대 5년이죠. 5년. 5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10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다 1월이죠. 뭐냐면 선매자 지정통지,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다섯 개가 1월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입니다. 60일에서 X가 되겠습니다.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8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해서 X네요. 감정가격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6번 틀렸고요. 7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34강 4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